네, 리스토리의 박PD입니다. 오늘은 페라리 탑이 딱 열린 오픈카 모델이 뭘까요? 포르토피노입니다. 포르토피노 차량이 들어왔고, 들어온 이유는 뭐 얘가 지금 18년식이라 오래 안 돼서 많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버너를 다 붙여놨습니다. 버너를 붙여놓고 작업을 하는데, 일단 제일 큰 부분은 여기입니다. 일단 시트 보면 지금 자연스럽게 주름은 저희가 놔둘 거고요. 그 다음에 뜯긴 거, 가죽에 상처난 부분들, 그 다음에 요 사이들, 주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래서 주름은 자연스럽게 남겨놓는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빛 때문에 여기 까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옆부분도 이렇게 상처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짜잘짜잘한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 그리고 제일 상처가 많이 났었던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따로 빼놓은 여기 있는 센터 박스 주변부예요. 주변부를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탈거를 했고, 그래서 탈거한 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보조석 시트 써야 돼요. 여기다 뜯긴 거, 그 다음에 예, 여기 있는 손잡이, 여기 손잡이 뜯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차주분이 처음에는 못 보셨다가 저희가 발견한 여기 있는 글로우 박스 주변부, 여기 있는 상처들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토피노 장착을 다 하고 또 한번 애프터 기대해 주세요. 네, 포르토피노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일단 깔끔하게 작업한 전체를 한번 쭉 보면 이렇게 얘가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네이비 컬러, 위에 상단은 블랙.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작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예, 일단 여기는 워낙 작은 상처를 일단 패스. 제일 상처가 심했었던 부위가 운전석 시트 있는 부분,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들 상처가 좀 많았는데 주름은 자연스럽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처들 작업을 다 했고요. 스티치를 최대한 안 묻히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스티치가 살짝 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작업을 했다. 그 다음에 옆부분도 까진 부분들, 그 다음에 얘가 어디가 상처가 많았냐면 요 사이드 센터 박스 옆부분에 가죽들이 워낙 연하다 보니까 여기 앞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센터 사이드에 있는 가죽들, 이렇게 또 먼지가 보네.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실버, 여기 있는 이 실버 파츠는 처음엔 저희가 작업 범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아주 미세한 상처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작업해달라고 하셔서 얘들도 일단 작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 파츠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탈거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뜯긴 것들, 뭐 여기도 뜯긴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에 핸들도 원래 처음 작업 범위가 아니었는데 보다가 상처들이 좀 보여서 거기도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센터 콘솔 윗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상처가 있었는데 여기도 상처 작업을 했고, 차주분이 못 보셨던 여기가 상처가 되게 많았었는데 제일 심각했던 부분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운전석 시트랑 여기 있는 글로우 박스가 제일 좀 심했다. 네, 작업을 전반적으로 중고차를 인수하신 다음에 실내만큼은 깔끔하게 다시 새 차처럼 타신다고 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뒤에 태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튼 페라리 포르토피노 2018년식 작업